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예요. 여러분, 따다단. 제가 드디어 고압 2탄을 마련했는데요. 전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제가 이 고압 2탄을 설치하기 위한 제품들과 그리고 구매 가격, 같이 어떤 용품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 고압 2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압 2탄을 드리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 이 파란색 봄베, 실린더라고 하죠. 이 가스통을 집안에 들이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정보도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첫 도전인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이렇게 설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모아봤어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파란색 탄산가스통이에요. 봄베나 실린더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밸브가 정품이라고 하고 이곳에 레귤레이터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충전기한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3.6L를 구매를 했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 제품은 레귤레이터인데요. 사실 브랜드는 이 브랜드를 사려고 했어요. 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DICI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해서 찾아보니까 윙이라는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JRDR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윙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회사더라고요. 아마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열어보면 이렇게 JRDR 뭐 윙 이렇게 쓰여 있고 저는 이렇게 솔레노이드, 스위치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기계까지 결합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했고요. 설치법과 구성품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네요.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구했고 220V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오링이 들어있고 제품 확인을 위해서 한번 열어봤었는데 이게 내압인 것 같고 이게 외압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원 부분 얘도 길이가 전선 길이가 상당히 짧네요. 연결 케이블 같고요. 스패너가 같이 왔어요. 버블 카운터가 같이 들어있고요. 근데 솔레노이드가 굉장히 작네요. 저는 이거보단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링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 여분의 오링은 따로 보관만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분배기고요. CO2를 여러 가지 관으로 분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열어보면 이 아이도 윙으로 구매를 했고 호환이 잘 되겠죠? 이렇게 6구짜리예요. 이것도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저는 5구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6구가 왔어요. 뭐 한 곳을 막아서 쓰면 되긴 하는데 5구가 다 품절인지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약간 해외 직구의 단점인데 어떻게 호소하기도 어렵고 다시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연결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레귤레이터에도 들어있던 버블 카운터예요. 이 아이는 2탄은 이렇게 한 방울씩 올리는 거를 카운팅할 수 있게 물을 채워서 쓰는 거고요. 또 이 제품은 역류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해요. 이런 역류 방지기를 많이 써서 막는데 2탄이 새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처음부터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 버블 카운터를 구매를 했어요.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이건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5구를 구매해서 5개를 주문했는데
다 달진 말고 한 3개만 달아둘까 생각 중이에요. 한번 뜯어볼까요? 오링이 2개가 들어있네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안 쓰여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스프링과 오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마의 손이라서 이렇게 좀 건들면 고장이 나요. 되게 지금 불안불안한데. 이쪽으로 물을 채우는 것 같고요. 이쪽이 호스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역류 방지 기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퓨저예요. 스테인리스로 된 디퓨저를 구매를 했는데 멋있어 보여서 한번 사봤고요. 원래 기존에 쓰던 유리 디퓨저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오늘은 이 두 개를 달아볼 거예요. 아, 그리고 미세 조절기도 있어요. 저는 CO2 분배기에서 에어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굳이 이거는 달지 않고 쓸 거예요. 그리고 고압용 에어호스고요. 이 에어호스는 일반 호스랑 생긴 건 비슷한데 조금 더 딱딱하고 굉장히 견고하게 느껴져요.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요. 준비한 용품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칼과 가위 그리고 장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디퓨저를 더 구매하시거나 CO2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할 전력 타이머를 같이 준비하시고 조명과 CO2를 같이 틀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같이 연결해서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짠! 오늘 이렇게 고압 2탄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이런 레귤레이터 같은 제품들은 배송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구매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한두 달은 기본으로 기다리 생각하시고 괜찮으신 분들만 구매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더 오래 걸렸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한 제품을 업체에서 판매 취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락도 못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진짜 더 오래 기다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2탄 분배기도 원하지 않는 제품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정말 구매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부에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